청년기에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비만했을 때와 비만을 해결했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율이 얼마나 증가하느냐. 서울대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2년 후에부터 결혼율이 급증하더라.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10년째 되어지면 35% 정도로 결혼율이 올라가고 고용도 여러 외국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. 작게는 50%에서 돼 있다가 34%도 있습니다.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한 10% 정도의 고용률이 증가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20대일 때 그 효과가 극명하더라. 프랑스 연구에서는 20대 고용률이 43.4%에서 80%까지 고용률이 증가하더라 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만자 수술 통해 삶의 변화, 특히 20, 30대에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. 체중을 잘 조절하면. 그 다음에 이성교제, 결혼, 양육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. 네.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모토로 삼는 게 삶이 달라지는 치료이다. 비만대사 수술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수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. 저희 비만대사 수술센터는 그냥 단순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리모델링한다.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.